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에서 지금 이제 자신의 첫 번째 자신의 개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한다. 두 번째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한다. 요렇게 이제 지금 설명을 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아그네스 B. 하트필드 라고 하는 이분이 이 박사가 제안한 전 세계 모든 가족의 공통적인 네 가지 고통 중에 첫 번째 상실감과 슬픔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에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자존심과 체면의 손상부터입니다. 우리가 모든 가족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이 수시로 자존심과 체면이 손상되는 경험을 하게 됐죠. 이 발병한 이 환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생각지도 못한 부적절한 어떤 행동이나 말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같이 동행해서 어디 밖에 다니다가 보면은 망신스러운 상황이 꽤 벌어지죠. 그러니까 뭐 식당에 가서도 그렇고 또 어디 다니면서 뜻하지 않게 엉뚱한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하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꽤 생기는 거죠. 부적절하게 처세하고 함으로써 하는 이런 것들인데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하나의 지침은 이거를 그러니까 내 자존심, 내 체면을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들, 딸, 자녀의 입장, 자녀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부모님들께서도 어떤 사회적인 예의범절,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공공장소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된다. 뭐, 어떻게 하면, 나만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계시다가 보면은, 우리 애들이, 결국 이 환자들이 그런 어떤 예의범절, 내지는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나빠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특히나 활성기 때라든지 이런 때에는 나빠서가 아니고 뭐 어떤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이런 것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는 충동 조절이 안 돼서 충동적으로 뭘 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이런 것이죠. 또는 자기 입장에서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두려워서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하는 게 엉뚱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랬을 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 같은 데 가서 어떤 좀큰 소리로 떠들었다, 어떤 실수를 할때 주변 사람들이 막 뭐라 한다, 또는 주인이 와서 뭐라 한다라고 할 때에, 그냥 자칫 잘못하면 주인한테 미안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애를 나무라면서 식당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이게 잘못했는 거는 잘못했는 거지만, 잘못했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심하게 반응한다라고 할때 내가 그걸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든 거는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라든지, 이렇게 애를 두둔하는 말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애 편이 돼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이고 자존심과 체면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애들이 종종 망상이 있다거나 할 때는
자신의 망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가 이거를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수상하다고 경찰에 신고하러 가는데 부모 보고 같이 가자라고 할때 이거를 경찰에 신고하러 이걸 같이 가줘야 되나 저 엉뚱한 소리인데 이렇게 되는데 제 이야기인즉슨 같이 가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럼 경찰서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신고하러 와서 막 하면 부모가 그 동행해서 옆에서 있어 주기가 참 창피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주는 게애 입장에서는 부모가 자기 편이라고 느껴서 좋고 또 경찰들도 그런데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이렇게 경찰서든 뭐 또는 동사무소든 또는 뭐 어디든지 간에 그런데 부모가 동행해주면 공무원들이나 경찰들이나가 애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말이 안 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친절하게,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동행하지 않고 지 혼자 가면은 자칫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민원을 제기하면 그냥 말에 무시당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부모가 동행해 준게 좋습니다. 이야기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사귀던 사람하고 헤어졌는데 저쪽 집에 가 항의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라고 이런 경우에도 부모님들 입장에서 같이 가줄 수 있으면 같이 가주는 게 좋습니다. 전후 좌우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가 상황을 이렇게 짐작해 볼 때는 상대방 잘못보다도 내 애가 엉뚱하게 생각해서 혼자 지금 펄쩍펄쩍 뛰는 그런 게 많이 있다. 아,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겠다 싶어도 내 애가 막 난리를 쳐댈 때에는 그냥 내애 편을 들어서 말을 거들어 주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미안하다 뭐 등등 할땐 그건 따로 뒤에서 따로 미안하다라고 하시더라도 애가 있는 앞에서는 애 편을 들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죠. 아무튼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이 자존심이 손상되고 체면이 손상되는 얼굴이 화끈화끈해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도 부모님들로서는 참 난감한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안감과 걱정. 매일처럼 오늘은 또 어떤가? 애가 좀 상태가 좀 좋아졌다 싶으면 부모님은 마음이 놓이고, 또 애가 좀안 좋다 싶으면 또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고, 그래 항상 부모님들은 긴장해서 애가 오늘은 어떡하고 살피는 요렇게 이제 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 표현으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애들 중에는 죽겠다는 소리 하는 애들도 많잖아요. 죽겠다는데 이게 참 알아듣기가 어렵죠. 저게 진짜로 죽으려고 죽겠다는 건지 아니면 죽을 마음은 없이 그냥 지가 힘들다는 소리인지 나 죽을 만큼 힘들다 그 소리인지 또는 죽겠다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심심하다 하는 소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대체 죽겠다 하는 게 저게 진짜로 죽겠다는 건지 또는 저게 힘들다는 소리인지 등등. 근데 진짜로 혹시라도 진짜로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자살이라도 시도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또 불안불안하고, 그러신 것이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걱정이라고 하는 면에서도 보면 앞날이 보이면 그래도 이 걱정이 좀 내려놔질 텐데, 얘를 병이 지금 그래도 계속 차차 나아가고 있다. 계속 호전되고 있다. 라고 느끼면 걱정이 좀 덜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대로 계속 가면 앞으로 좀 사회 속에서도 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겠다. 미래가 보이면 걱정이 덜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거에 감당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될지, 앞날은 어떻게 될지, 부모님들로서 걱정이 되지요. 거기에다가 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애를 저렇게 어떻게든 감당한다라고 하지만, 내가 죽고 나면 제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걱정들이 부모님이 있으신 거죠. 부모님들께서. 이게 죽고 나서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이냐.
이거는 결국은 이제 어떤 뭐 국가적인 대책 내지는 공동의 대책이 필요한 문제인데, 아무튼 이제 부모님들께서 죽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걱정도 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로서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하루하루가 걱정이고 그 속에서 이제 사시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네 번째로 이제 분노와 절망. 부모님들로서도 화가 많이 나죠. 이 계속해서 뭐 치료를 받고 뭘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는 계속해서 제대로 호전도 안 되고 또좀 나았다가 또 재발하고 뭐 이런 게 반복되다가 보면 온 사방에 대해서 다 화가 나요. 그러니까 뭐 치료진들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도대체 병원에서 관심이나 좀 제대로 있기는 한 건지, 형식적으로 정말 뭐 무슨 기계적으로 정말 제대로 관심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싶어서 주치의 선생님에 대해서도 서운하고 간호진들에 대해서도 서운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어디 뭐 도움을 받고 싶어도 도움을 받을 데가 제대로 없고 하면은 사회에 대해서도 국가에 대해서도 서운한 거고, 가족들도 좀 서로 간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면 좋겠는데 뭐 다들 나몰라라 하고 있고, 그러면 또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도 같이 안 도와주니까 또 속이 상할 수밖에 없고, 또 종종 뭐 예를 들어서 아빠 같은 경우에, 남편 같은 경우에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애를 한 번씩 혼을 내고 뭐를 하고 해가지고 애 간신히 애좀 마음 잡게 만들어 놨더니 또 한바탕 흔들어 놓고 뭐 이렇게 되면은 정말 화가 나죠. 화가 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나고, 가족들에 대해서 화가 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화가 나죠. 이뭐 도대체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절절매고 있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화가 나죠.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기나 한 건지, 계시다면 왜 이렇게 갔다가 외면하고 있는지, 나한테 왜 하필 나한테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싶어서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그러다가 보면은 교회 잘 다니시던 분들 중에서도 교회를 안 다니게 되고 뭐 이러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화가, 가족분들 입장에 또 화가 많이 나죠. 그러다가 그렇게 화가 많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언제까지 정말 이걸 감당해야 될지 절망스럽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가족분들이 종종 당사자한테 네 죽고 내 죽고 둘이 같이 죽자, 차라리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끝없는, 끝없이 계속 이 상황이 이어질 것만 같아서 하여튼 절망스럽고 한 이런 이제 감정도 느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모든 감정들이, 가족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은 내가 못나서 내가 이렇게 내가 내 안에 이렇게 화가 자꾸 올라오고 걱정이 있고 불안하고 막 자존심 상하고 등등, 내가 자식을 생각한다면 내가 이만한 일에 내가 이게 체면을, 내가 내 체면을 생각할 게 아니라 애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내 체면 생각한다는 게 내가 또 한편 생각하면 화가 나고 애한테 미안하고, 또 내가 얼굴로, 웃는 얼굴로 지를 대야 되는데 아무리 웃을라 해도 웃는 얼굴이 안 되고 계속해서 찌푸린 얼굴로 지를 바라보게 되니 그게 또 지한테 미안하고, 계속해서 내가 내 마음을 안정을 못 시키고 계속 이렇게 불안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것도 내가 못난, 스스로가 볼때나 자신 못난 것 같고 등등, 이렇게 해서 안 그래도 힘든데 이 힘든 감정을 느낀다는, 그러면서 이걸 내가 스스로가 진정시켜내지 못하고 이 힘든 감정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더 내가 못난이처럼 느껴져서 또 속상하고, 가족분들이 흔히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가족분 한분한 분이 못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게 누구든지 간에 가정에 자녀가, 가정의 가족이 환자, 가족이 발병을 해서 저렇게 저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누구든지 간에 상실감과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고, 자존심과 체면이 손상되고, 불안감과 걱정 속에 살고, 분노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힘든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한 개인 한 개인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상황, 이 상황에 처한다면 누구든지 간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찌르면 아픈 것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추운 것처럼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만큼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내가 못났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못났기 때문에 이런 힘든 감정을 느낀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조현병을 지닌 자녀를 돌본다, 조울증을 지닌 자녀를 돌본다는 이 상황 자체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간에 이 상황 속에 있으면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자존심 상해하거나 속상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하는 거예요. 몇달 힘들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서 5년,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죽는 날까지 다 완전히 뿌리채 이제는 다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계속해서 힘든 상황을 감당하다가 좀 나아졌다가 또다시 생각지도 못한 힘든 상황에 또다시 빠지고 그래서 또다시 힘든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고 하는 그런 문제의 일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힘든 감정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 힘든 감정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해결이 됐나 싶다가도 또다시 힘든 상황이 오고, 또다시 그 감정을 다시 느낄 수밖에 없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 이 감정 자체가, 이런 감정이, 힘든 감정이 느껴지는 거는, 이런 힘든 감정 속에 빠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복해서, 또다시 이런 힘든 감정을 느끼는 상황 속에 또다시 처하게 될수 있고 하니까 이거 자체를 자연스러운 거라고 일단 인정하고, 그러니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건 당연하다. 내가 이렇게 속상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 당연하다라고. 이 감정을 당연한 감정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아니고. 내가 이렇게 슬퍼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속상해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면 안 돼가 아니라, 아, 그래, 슬퍼할 수밖에 없어. 그래, 속상해할 수밖에 없어. 그래,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일단은 당연하다라고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되라고 하시면 안 되고, 당연하다라고 인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면 표현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상담자가 있어 상담자한테 털어놓을 수 있으면 이 감정을 털어놓아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가족들 간에 서로 이런 감정을 나누는 게 가능한 가정이라면 가족들 간에 서로 이런 힘든 감정을 표현하면서 지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는 친구든 이웃 중에서 누구든지 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편견 없이 잘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야기하고 하셔야지 되고, 털어놓으셔야 되고,
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가장 이런 감정을 털어놓기 좋은 곳이 바로 자조 모임이에요. 가족들 간의 모임. 그러니까 조현병 가족 모임, 조울증 가족 모임 이런 자조 모임에서는 상대방도 이게 공통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공통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표현해도 부끄럽지 않게 표현할 수 있고 좀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고 하기 때문에 실컷 이야기하실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자조 모임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줌으로 이루어지는 자조 모임도 그렇고 아니면 이 대면 더더욱 좋기로는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자조 모임. 이런 자조 모임이 가족분들한테는 필요해요. 일종의 개모임, 친목 모임처럼 이런 모임이 필요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모임에 참여를 하셔야지 돼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든 또는 두 달에 한 번이든 더 자주 참여할 수 있으면 더 자주 참여하면 좋고요. 자조 모임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서울 쪽에는 그래도 이제 심지회라든지 이런 정기적으로 모이는 자조 모임이 있어서 참여하시기가 수월한데 지방은 참 현실 여건이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서 이게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자조 모임이 없다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조 모임을 만드셔도 괜찮아요. 서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고요. 이런 자조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두 가지죠. 하나는 이런 정서적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정서적인 공감대이죠. 이것이고 또 하나가 지식과 정보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서로 간에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서로 간에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소식을 또 다른 가족이 알기도 하고 등등하니까 그런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고 그런 걸 설명해주기도 하고 등등. 그래서 이게 하나는 정서적인 이런 이유 때문에 자조 모임에 참여하시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식적인 이런 정보 교류 때문에 자조 모임에 참여하라는 거고 자조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서 제가 설명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힘든 감정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데 이 힘든 감정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돼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 내가 많이 불안하구나. 아, 내가 많이 속상해하는구나. 아, 내가 많이 슬퍼하는구나라고 일단은 인정하시고 이거를 그렇다.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받아들이시고 그다음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라. 표현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돼요. 이걸 말로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조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털어놓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저희들 이제 재은 심리 상담센터에서 서로 인연이 되어서 이제 만나는 자조 모임은 일요일 날 오후 4시에서 5시까지 하는 저희 줌 자조 모임이 있죠. 그러니까 줌으로 모이는 그 자조 모임. 에라도 참여를 하시고 더더욱 좋기는 이제 오프라인 자조 모임에 참여를 하십시오. 가족들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이야기예요. 표현하셔야 됩니다. 자, 이 표현하는데 들어줄 사람이 없다? 들어줄 사람이 어떻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글쓰기 하십시오. 글쓰기라도. 그래서 글쓰기 중에서 특히 요새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표현적 글쓰기라고 나오거든요. 표현적 글쓰기를 하는 게이 힘든 감정을 털어놓는 방법으로 좋은 방법이에요.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 없을 때나 혼자서 털어놓는 방법으로. 그래서 표현적 글쓰기라는 방법. 그거는 뭐 생각나는 대로 빠른 속도로 그냥 글을 쓴다는 거예요. 잘 쓰려고, 글을 잘 쓰려고 노력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쓴다. 그게 표현적 글쓰기예요. 그래서 표현적 글쓰기를 하셔도 좋고 또는 일기를 쓰셔도 좋고 감정 일기를 쓰셔도 좋고 통상적인 일기를 쓰셔도 좋고 뭐든지 다 좋은데 글쓰기는 도움이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 털어놓는 거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말로서 털어놓을 곳이 없으면 글쓰기로 털어놓으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한다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가족분들 중에는 이렇게 마음먹으신 가족이 있어요. 우리 좋다. 내가 기필코 이 병을 낫게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좋은 마음이죠.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서 내가 기필코 니를 낫게 해주겠다.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인데, 이런 것이죠. 우리가 세상살이에는 내가 하려고 마음먹어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있고, 내가 하려고 마음먹고 기를 쓰고 노력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다른 문제들은 이게 내가 기를 쓰고 노력하면 내 뜻대로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현병, 조울증 이 문제는 내 뜻대로 될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예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당사자들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병이 낫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모든 노력을 다해서 내가 100% 헌신한다고 해서 내가 내 애를 낫게 해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병이 낫느냐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를 두고 볼 때. 또 지가 행복하게 사느냐 행복하게 자기 삶을 잘살 거냐 못살 거냐 하는 것도 내가 지를 기를 쓰고 도와준다 해서 지가 지 삶을 행복하게 잘살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헌신하는 정도에 따라서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다. 그 이야기의 결과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죠. 내가 나로 살수 있는 건 노력하는 일이고, 병이 낫게 하려고 노력하는 건 내가 할수 있지만, 병이 나을 거냐, 낫지 않을 거냐 하는 건 하나님께 달린 문제다. 하늘이 달린 문제다. 하늘이 낫고 나을 거냐, 낫지 않을 거냐 하는 건 결국 하늘이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안 낳는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뭐가 진도가 크게 나가지지 않는다. 라고 해서 너무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 병을 치료해가는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낫게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왕왕 이렇게 무력함을 느끼거든요. 내가 도대체 할수 있는 게 뭐냐? 내 딴에는 기를 쓰고 뭔가를 한다고 했지만 늘 제자리인 것 같고 도돌이표인 것 같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 부모님들께서 종종 무력함을 느끼는데. 당연한 겁니다. 부모님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문제 자체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달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모님께서 많이 하셔야 되는 게,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같으면 하나님께 바짝 매달려야 되고, 또, 교회 안 다니시고 절에 다니시는 분들 같으면 부처님께 바짝 매달려야 되고, 또 아니면 천지신명께 빌어야지 되고, 아니면 하늘에 빌어야지 되고, 하여튼 이게 천지자연에, 하늘에, 또는 하나님께, 또는 부처님께 바짝 빌어야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천지 자연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는, 하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늘에 빌어야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만 되지 않아요. 이 병이 낫는 과정에서도 복이 많아야 돼요. 복이 많아야 좋은 치료, 좋은 주치의를 만나고, 복이 많아야 좋은 상담자를 만나고, 복이 많아야 그나마 좋은 친구를 만나고, 복이 많아야 좋은 상사를 만나고, 복이 많아야 돼요. 우리가 병이 낫는 당사자도 복이 많아야 되고, 가족분들도 복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을 빌어야지 돼요. 그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뭐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지만, 말은 우연 같은 필연이죠. 하늘에 바짝 매달려서 비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짝 엎드린,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바짝 엎드린 사람들 한테는 그런 복이 이제 오겠죠. 부처님께도 마찬가지고, 천지 자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겸손이죠. 내가 무력하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잘났다라고 설치지 않고, 이런 것이죠. 이 병이, 결국 내가 무력하다는 걸 인정하고, 바짝 엎드리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볼때 복이 오는 거죠. 천지의 기운이, 도와주는 기운이 오는 거죠. 내가 잘났다라고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내 뜻대로 할 거라고 고집을 부리면 도와주려던 사람들도 다들 외면하고 떠나가 버리는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이 분야에 이쪽의 일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무력하다, 내가 무력하다, 무력하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잘난 사람인지 알았더니 잘난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그런 것이죠.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구나. 그런 것들이죠. 나는 정말로 별볼일 없는 존재였구나. 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병을 낫게 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자체가 내가 이게 황당한 일이구나. 우리 애를 돋보이게 만들겠다고 했던 그런 것들이 황당한 일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력하다. 내가 별볼일 없는 존재다. 내가 내 뜻대로, 세상살이가 내 뜻대로 안 된다. 병이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 내가 할수 있는 게 있고 할수 없는 게 있구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구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다내 뜻대로 하겠다는 이거를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 내가 마음 먹으면 다할수 있다 라는 걸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구나. 어떤 면에서는 되는 거, 정말 되는 것도 정말 내가 잘나서 된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운이 좋아 된 거고, 복이 많아 된 거고, 감지덕지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거죠. 안 되는 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구나.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이야기지만 좀더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흔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공부 잘하는지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지자연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 잘 만나서, 다른 거 걱정 안 하고 내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부모님께서 내 생계를 다 책임져 주시고, 공부한 학비를 다 책임져 주시고 등등 해서 내가 걱정 안 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또 주변에 나를 잘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스승이 계셨기 때문에, 주변에 함께 좋은 관계로 잘 어울려 지냈던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서로 간에 경쟁하고 등등 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비교할 수 있는, 비교의 대상이 되어 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사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채용해 준 그런 어떤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등등, 그런 많은 수많은 요소들이 어우러져서 내가 결국은 서울대를 가든, 뭐,
하여튼 좋은 대학을 가든 또는 좋은 직장에 자리 잡든 뭐라든 간에 그 수많은 요소들이 어우러져서 내가 그렇게 한 거지. 단지 내 하나가 잘나서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자리 잡고 지금의 이 삶을 누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수많은 복을 받아서 천지 자연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희생과 또는 뭐 그들의 배려와 정성과 뭐가 등등 그런 게다 합쳐져서 지금의 오늘의 내가 이렇게 그나마 감지덕지하게 먹고 사는 거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수많은 사람과 천지자연의 공덕이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해야 되죠.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내 자식, 내 자식이 저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 일이에요. 하늘로부터 수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놔야 되죠. 욕심을 내려놔야 되죠. 우리가 병이 낫는다는 게 뭐냐, 왜 낫아야 되느냐, 이런 거를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그냥 이 병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가정에 찾아들기 전에 가졌던 그 생각, 무조건 하고 남들보다도 더 잘나야 되고, 남들보다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지위도 더 높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잘 살아야 되고, 남들 앞에서 자랑거리만 늘어나야 되고, 등등. 그래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에 대한 점검이 매우 매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에 대한 점검 없이 병이 발병을 했는데 낫는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그 위치로 올리겠다. 그게 낫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병을 쭉 겪어 나가고 등등등등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그게 될 거라는 거죠. 발병하기 전에 그러한 거를 누렸던, 발병하기 전에 그래도 공부 잘한다는 소리 듣고 좋은 학교 가고 그래도 착하다는 소리 듣고 어떤 소리 듣고 등등 그랬던 것만으로 충분하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한때 그렇게 잘난 척 해봤던 걸로 충분하다가 돼야 되죠. 계속 잘난 척 하겠다고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 아무튼 그런 것인데요.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결국은 이렇게 내려놔야지 되는데,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걸 다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들로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서겠죠. 그래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우리 그 조은의 마음 약국에 조우 아버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테레비 인터뷰에서 보니까 처음에 한 10년 세월 동안은 조우 아버님께서 끊임없이 독실한 그 기독교인이시잖아요. 전도사고. 한 10년 세월은 끊임없이 갔다가 왜 나에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 질문을 했대요. 왜 접니까? 왜 우리 애입니까? 왜 우리 가정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어느 날인가 그 깨달음이 오셨다대요. 왜? 그러니까 그전에까지는 why me? 영어로 why me? 라고 끊임없이 말했는데, 어느 날인가 그 깨달음이 오셨다요. why not me? 왜 나면 안 되느냐? 왜 나는 예외가 돼야 되느냐? 왜 계속해서 왜 why me라고 했었는데 why not me? 나면 왜안 되느냐? why not me라고 결국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말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why me? 그리고 why not me?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이제 원망이 놓아지는 거죠.
이건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인데, 근극적으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고통을 받다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시점이 있을 텐데,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우 아버님 말씀으로 따지자면 why me에서 why not me로 되는 그 전환이고요. 또는 그냥 이야기하면 원망, 끝없이 원망하고 탓하고 화내고 속상해하고 하다가 결국 원망을 놓아버리고 감사하고 작은 거에 만족하고 있는 거에 정말 살아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하나하나에 모든 거에 다 감사한 거, 살아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조현병으로 이 고생을 했다는 거에 감사하고 그 고생에도 불구하고 요만큼이라도 좋아졌다는 거에 감사하고 지금 내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게 이러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작은 거에 감사를 쓰니까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먼저 그런 것인데, 자, 이게 이제 걸림돌이 뭐냐? 나라는 자아상, 결국 자아 정체감, 자존심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게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이 잘난 나가 걸림돌이죠. 나는 좋은 사람, 좋은 부모라는 생각이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사람, 좋은 부모여야 된다. 라는 생각. 내가, 그러니까,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하여튼 내가 낫게 하겠다. 내가 낫게 하겠다. 라는 생각. 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노력할 수는 있지만, 낫게 할 거냐, 말 거냐, 나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건 나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나한테는 그만한 힘이 없어요. 낫게 할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힘은 누구도 갖고 있지 않아요. 부모님도 그런 힘을 갖고 있지 않고, 아무리 잘난 전문가도 그런 힘은 갖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잘난 전문가,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낫게 해줄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런 능력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상담자도 내가 들어서 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거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을 수 있게끔 내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힘을 보탤 수는 있지만, 내가 낫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것은 또 당사자 본인도 마찬가지인데,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도 나으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열심히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낫느냐, 낫지 않느냐 하는 거는 자기가 노력한다고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에 달려 있다. 낫느냐, 낫지 않느냐 하는 건 하늘의 뜻에 달려 있고, 낫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우연이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 복을 받아야 낫는 거예요. 복못 받으면 못 나아요. 복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을 받으려 하면 납작 엎드려야죠. 내가 잘났다라고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있으면 복을 못 받아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부처님께 엎드리고, 천지 신명께 엎드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엎드리고, 등등.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해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라. 내한테 욕하는 사람을 저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해라. 우리 그런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죠. 낫게 하려고 하는 내가 겸손해져야지 된다. 복을 받으려고 하는 내가 겸손해져야 된다. 나를 바짝 낮춰야 된다. 내가 잘났다라고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잘난 사람이려고 더 이상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잘난 사람이 되려고 세상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시작해서는, 난 잘난 척할 만큼 했다. 충분하다. 잘난 척할 만큼 했다. 충분하다. 잘난 대접 충분히 받았다. 더 이상 잘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생각으로 가야 된다는 게 충분하다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끊임없이 이렇게 잘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잘났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잘난 척하고 잘난 사람이 되려고 하고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그럼 못 내려놓는 게뭐 때문에 그러냐? 결국은 열등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등감이 겉으로는, 속으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겉으로 우월감, 권위의식, 체면의식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겉으로 명품으로 뭐 치장을 하고 학벌을 내세우고 등등 잘난 척하고 남들한테 그런 거예요. 진짜 잘난 사람은 남들 앞에 잘난 척안 해요. 진짜 잘난 사람은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잘난 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등감, 뿌리 깊은 열등감이 있어서 여기서 못 태어나니까 잘나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는 잘났어요라고 계속 주장하고 이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잘난 내가 들어서 자식 병을 낫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요. 잘난 내가 자식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 덤빈다는 거는 이 병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크게 두 가지인데 이 병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거 뭐 이런 조현병, 조울증 이런 거 절대 안 돼라고 생각할 필요. 조현병이라도 괜찮고 조울증이라도 괜찮다 이렇게 가야 돼요. 환각, 망상 이런 거 절대 안 돼. 이런 거 없어야 관계없어요. 환청 들어도 되고 망상 갖고 있어도 돼요. 환청 들으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망상도 가진 채로 평생을 살아가도 돼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로 이런 거안 돼.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병을 이겨나가는 좋은 자세는 하나는 이병 별거 아니다. 그래도 괜찮다. 대단한 거 아니다.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을 너무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만하게 본다는 게 뭐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병 낫게 할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병은 누구도 하나님이 아닌다면 누구도 낫게 할수 없는 병이에요.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겸손하게, 정말 상황이 좀 호전이 되면 호전이 된 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감지덕지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셔야지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 이런 게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려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잘난 내를 내려놓고, 내가 겸손해지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지 되느냐? 뭐를 해야 되느냐? 진실성과 일치성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 로저스가 이야기한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에서 첫 번째가 진실성, 일치성이거든요. 영어로 genuineness. genuineness라고도 하고 congruence라고도 하는데 흔히 genuineness라고 하죠. 그걸 우리가 진실성이라고 번역하고 또는 일치성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로저스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진실성 또는 일치성이라고 이야기하는 genuineness. 또 하나가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 그리고 공감적 이해. 요세 가지만 있으면 상담자는 내담자를 잘 도와줄 수 있다.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를 이야기했거든요. 이세 가지 태도는 우리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좋은 인간 관계에서도 항상 이세 가지 태도만 있으면 모든 관계는 좋은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될수 있죠. 상대방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관계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성, 그다음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그리고 공감적 이해 요세 가지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면 되는데 그중에 진실성, 일치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진실성, 일치성이라고 하는 건 솔직하다는 건데 뭐에 솔직하다는 거냐면 내가 나 자신에게 솔직한 게 요게 진실성이에요. 내가 나 자신에게 솔직하고 내가 타인에게 솔직하고 이두 가지 솔직성이 진실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런 자세로 타인을 대해야 된다. 자, 내가 나 자신에게 솔직해야 되는데 나는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속으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속이면서 살고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내가 나 자신에게 솔직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이 아니라 유기체의 감각을 느끼고 신뢰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흔히 보면 생각, 감정, 그리고 내 몸의 감각이 있잖아요. 우리는 흔히
밖으로 생각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조현병 환자들, 조울증 환자들이 그게 큰 문제인데, 조현병 조울증을 환자들은 또는 조현경향성, 조울경향성, 조현기질, 조울기질을 지닌 사람의 큰 특징이 뭐냐면 생각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하는 게 취미예요.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생각으로 결론을 내면 이 결론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으로 조현병인 사람들은 생각으로 세상의 진실이 뭔지를 생각으로 밝혀내려고 하고, 조울증인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생각으로 완벽하게 잡으려고 해요. 생각으로. 그래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제 병이 나으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대한, 어쨌거나 생각을 줄여야 돼요. 생각을 줄이고, 생각에 덜 매달리고, 생각이 이거 별거 아니다. 생각이 이거 헛방이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달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보다는 감정을 믿어야죠. 생각보다는 감정이 더 중요해요. 감정보다는 진짜로 중요한 건내 몸의 감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잖아요. 몸과 마음인데, 이제 우리가 내 몸을 믿어야지 돼요. 내 몸이 마음보다 내 생각이나 감정보다 훨씬 더 정직해요. 가장 정직한 게 몸의 감각이고, 그 다음 정직한 게 감정이고, 가장 정직하지 않은 게 가장 헛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고 생각에 끄달려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감정을 믿어야 되고, 감정보다는 감각을 믿어야지 돼요. 그리고 내가 계속 내 주의를 기울이는 게 생각 속에 빠져 살면 안 되고, 감정에 빠져 살면 안 되고, 감각에 빠져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의 감각을 끝없이 느끼려고 바로바로 순간순간 내 몸의 감각을 느끼면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야기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되느냐? 그게 뭐든지 좋으니까 뭐 명상을 하든 호흡 명상을 하든 윗바사나 명상을 하든 뭐 그냥 걷기를 하든 뭐라든지 간에 무상 무념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저 같은 경우에 계속 우리 당사자들한테 병이 낫고 싶으면 수행해라. 뭐라도 좋으니까 무슨 수행 방법을 해야 된다. 무념무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행해야 된다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 결국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 결국 유기체의 감각의 차. 유기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유기체예요. 그래서 이 생명체다, 생물이다. 생명체로서의 자기 자신의 감각을 느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끊임없이 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감각을 느끼고 이 감각을 신뢰하는, 그게 그리고 그렇게 그런 작업들인데, 요 지금 제가 이 진실성 일치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의 이 설명만으로 이제 부족하다 싶어서 조금 아쉬움인데,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될때 제가 좀더 깊이 생각해서 좀더 간결하게 제가 핵심을 전달해 드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진실성, 일치성에 대한 설명은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아무튼 이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 위해서 가족 교육과 자조 모임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지식 습득의 기능이 있고 정서적 위안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마라톤이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못 견뎌내요. 혼자 힘으로 견뎌내겠다는 것도, 자, 일체 혼자 힘으로 견뎌내겠다는 것도 이거 자신의 무력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잘난 나를 유지하고 싶을 때 뭐가 동원되느냐 하면 체면, 권위, 이런 게 동원이 돼요. 체면 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입딱 다물고, 주변에 절대 우리 애가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주변에 누구한테도 티안 내고, 누구한테도 티안 내고, 몰래 치료받아서 깜쪽같이, 쥐도 새도 모르게 깜쪽같이 병을 낫게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을 때 어떤 행동들을 하느냐 하면, 보험 안 써요. 비보험으로 병원비다. 보험 처리하면 나중에 되면 이거 혹시라도 무슨 불이익이 될까봐 보험을 안 하고 비보험으로 처리하고,
산정특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정특례와 같은 혜택도 안 받고, 산정특례 받으면 약값이라든지가 제가 알기로 10분의 1로 줄어드는데, 그런 병원, 모든 병원 의료비가 확 줄어드는데, 그런 혜택을 안 받고, 아무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 처리해야 되고, 당연히 산정특례 받아야지 되죠.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가족 모임에 나가야 되고, 당연히 교육받으러 다녀야 되고, 등등등등.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아무 데나 다니면서 다 우리 애가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거를 이야기해야 되는 장면에 가서는 이야기해야 되고, 가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말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권위의식과 체면의식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부끄럽다, 불이익을 당한다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고 탁 아무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는 척이팍 다물고 살거든요. 그리고 깜쪽같이 이 병을 낫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교만스러운 생각이냐는 거예요. 이 교만을 내려놓는 게이 잘난 나로 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지만 됩니다. 이 이야기잖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잘난 나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거를 잘못 생각하면 내가 끊임없이 잘난 나로서 살았던 내가, 또 잘난 우리 자식이, 잘났던 우리 자식이 지금은 못난 모습으로 전락했는데, 이 못난 모습이어서는 안 돼. 다시 잘난 모습이 돼야지 돼. 나도 이 잘난 나를 지금 자식 때문에 내 인생에 아무 문제 없고, 정말 나는 완벽한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자식이 조현병이 걸려서, 조울증이 걸려서 친구 모임에 가도 입 한마디 못 대고, 지금 그 전에까지는 친구 모임에 가든 어디 가든 내 잘났다라고 내가 잘난 척하고 살았는데, 내 자식이 조현병 조울증 걸리는 바람에 입 한마디 못 대고 살게 된이 현실이 억울해서 부끄러워서 이 자식을 빨리 낫게 해서 내가 다시 잘난 자식으로 만들어서 내가 모임이나 어디 가면 다시 잘났다라고 내 자랑을 하면서 살고 싶다. 곤란하다는 거야. 이걸 치료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잘난 자식으로 만들겠다. 이걸 치료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게 잘난 자식으로 다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 뜻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달렸다니까요. 잘난 자식으로 만들고 싶으면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셔야 됩니다. 이야기.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복 받아야지 이게 되는 일이지. 복안 받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지도 않고 복 받을 생각도 안 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면 주변에도 많이 베푸는 삶을 살아야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고 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매달리지도 않고 복받는 삶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잘난 내만 끊임없이 고수를 하고, 그래서 비밀주의에 빠져서 이거 소리 소문 나면 이거 창피하다고 입꽉 다물고 비밀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애를 치료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가족 교육하고 자조 모임에 왜안 가느냐는 게 왜? 가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가족 교육 자조 모임에 가셔야 돼요. 혼자 힘으로 이 오랜 세월을 못 버텨내셔요. 혼자 아무리 책 보고 공부하고 유튜브 보고 공부해도 그 모임에 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지식 습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유튜브 보고 공부하시고, 혼자 책 읽고 공부하시고 가지고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 가셔야지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라도 좋으니까 반드시 어떤 모임에라도 가족 모임에 소속이 되셔야 됩니다. 가족 모임에 소속이 되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대표 모임으로는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가 대표 모임이고, 중앙회도 있고, 전국 각 광역시도 단위로 지부가 설치되어 있고 한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 단체가 정기적인 모임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매달 이 모든 가족 모임이나 모든 모임은 기본적으로 정기 모임을 해야 돼요. 매달 한 번씩 모인다든지, 매달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 서울에 있는 심지회. 매달 한 번씩 모이거든요. 매달 한 번씩 모이는. 또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좋기로는 교육도 하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이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돼요. 한 시간 교육을 하면 한 시간은 서로 대화를 한다든지 교육과 대화가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에 강사가 없다, 모시고 교육시켜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모여서 하다못해 차라도 한잔하고 하다못해 밥이라도 한끼 하고 밥 먹는 모임이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5명, 10명이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우리 모여서 밥이라도 한끼 합시다. 해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밥이라도 한끼 하는 모임을 하셔야 돼요. 그런 모임을 하셔야 되는데 이 모임이 있으면 있는데 가입을 하시면 되고 모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없으면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만들어야죠. 내가 만들어야죠. 만드는 방법은 병원에 애 데리고 병원에 가면 병원에 대기실에 환자도 환자 가족들도 쭉 앉아 있잖아요. 거기서 서로 간에 인사 나누고 아 우리가 이런 모임 하는데 다음에 언제 밥한끼 하는데 그때 오십시오 하고 초대해야죠. 그리고 내가 모임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모임이 있어야 되는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모임에 가입하고 모임 활동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 교육과 자주 모임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여섯 번째, 일급수 가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가족들이 합심해서 서로 협력하고, 가족들이 합심해서 서로 협력하고 역할을 분담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부터 일급수 가정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잖아요. 제가 우리 조현병 환자들, 조울증 환자들, 이 친구들은 물고기로 따지자면 1급수 어종입니다. 1급수 물고기입니다. 맑은 물에서 살수 있는 물고기인데, 불행히도 우리 지금의 우리 사회가 3급수 사회입니다. 탁한 물. 3급수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지금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3급수 어종들이 이 사회에서 잘 살아가는 거예요. 쏘가리, 메기 등등. 3급수 어종들이 지금 이 사회에서 잘 살아가고 있고, 1급수들은, 자, 1급수 어종을 3급수 물속에 넣어놓으니 못 살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발병을 했는데, 그 발병했는 애를 약만 한알 먹여가지고, 너 다시 3급수 물속에서 살아.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 살아? 너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 물속에 다시 집어넣으면서 이걸 치료라고 이야기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건 치료가 아닙니다, 이야기. 1급수니까, 1급수 어종이니까, 1급수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맑은 물. 1급수 물이 있는 웅덩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부터 1급수 가정이 되어줘야 되고, 지한테. 그 다음에 사회 속에 1급수 웅덩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저기에도. 이걸 제가 사회 속에 오아시스를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가족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하는 게. 자, 스스로가 병이 낫기 위해서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는 게 있고, 가족이 도와줘야 되는 게 있는데, 가족이 도와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환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가정 환경이죠. 우리 가정부터 1급수 가정이 되게 해줘야 된다. 그럼 뭐가 1급수 가정이냐? 이네 가지 욕구, 우리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네 가지 욕구, 화목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 그리고 안전 욕구, 그리고 인정 욕구. 이네 가지 욕구가 충족되는 가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화목의 욕구가,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상당수 가정들이 보면 화목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남편분들이 젊어서 속썩인 것 때문에 상당수의 어머님들이 화가 단단히 나 있어요. 남편분에 대해서. 절대로 남편이 용서가 안 돼요. 이런 문제들. 겉으로는 그냥 사는데 속으로 화가 나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내에 대해서 등등 서로 간에 가족들이 겉보기에 그냥 웃으면서 사는 것 같은데 속으로 화가 나 있는 경우들이 꽤 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속으로 화가 난채 겉으로만 한 가족인 척하고 살면은 이게 결국은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래서 가족들 간에 서로 간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방향을 이렇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되지 않더라도 방향을 이렇게 잡고 가서 1년, 2년, 3년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가정이 점점 더 화목한 가정, 웃음이 넘치는 가정,
돼야 됩니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실성의 욕구 해서 대화 방식이 변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진실한 대화가 오가는 과정이 돼야 됩니다. 가식적인 대화가 아니고, 입을 열면 솔직하게 말해야 되고, 그다음 나전달법으로 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전달법으로 말을 해야 되고, 나전달법이 뭔가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화목의 욕구가 충족되는 과정, 진실성의 욕구가 충족되는 과정,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는 과정. 우리 당사자들이 특히나 조현병 당사자들은 더더욱 심하고 안전 욕구가 문제가 돼요. 자기가 사는 곳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옆집에서 누가 감시한다, 누가 뭐 어떻게 한다 등등. 그래서 그런 불안감들을 이야기하면 집에 CCTV 설치해줄까? 지가 CCTV 설치해달라면 CCTV 설치해주고, 집에 방음 공사를 해줄까? 방음 공사해달라면 방음 공사해주고 등등. 집에 뭐죠? 출입문에 그 자물쇠라도 하나 더 달아줄까 해서 자물쇠 하나 더 달아달라면 하나 더 달아주고 등등. 본인의 이 안전 욕구가 충족이 돼야지 돼요. 안전 욕구가 충족이 되는 물리적인 환경부터 안전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되고, 심리적 환경에서도 안전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되고, 항상 불안해서 절절매니까 잘 다독거려 줘야지 돼요. 그런 안전 욕구가. 그 다음에 인정 욕구가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제 못난이 취급을 하지 말고, 자녀분을, 환자를 더 이상 못난이 취급하시면 안 돼요. 못난이 취급하지 말고, 옛날보다도 못해졌다고 못난이 취급하시면 안 돼요. 네가 최고다, 네가 잘났다라고 있는 그대로, 공부를 잘하니까 잘났다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공부를 잘하는 애가 아니, 공부에서는 책한자못 보는 애가 됐더라도 관계없다는 게. 그 다음에 남들하고 못 어울리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내고 등등하더라도 이 있는 모습 그대로 네가 최고다, 잘났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부터 인정 욕구가 충족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자, 아무튼 이 가정이 화목의 욕구가 충족되고, 서로 가족들 서로가 이걸 해줄 수 있어야 돼요. 화목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 안전의 욕구, 인정 욕구, 이것이 충족되는 이런 가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이 1급수 가정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 저희가 공부했는 것이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라고 하는 주제로 공부를 했는데요. 아그네스 B. 하트필드라는 분이 말씀하신 자신을 돌보는 가족이 환자에게 좋은 가족이다. 이 이야기를 꼭 명심하셔서 자신을 잘 돌보는 가족이 되십시오 말씀이고요. 세부적으로 이야기할 때첫 번째, 자신의 개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한다. 자신의 직장 생활과 자신의 취미 생활 등등합니다. 자신의 개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을 유지한다. 그래서 식사라든지 운동, 취미, 휴식, 또 수면 등등에 있어서 하루하루의 생활이 건강해야 되죠. 선순환적이고. 그래서 아무튼 자신의 신체 건강, 정신 건강을 잘 돌보십시오. 세 번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한다라고 해서 전 세계 모든 조현병, 조울증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네 가지 경험, 상실감과 슬픔, 자존심과 체면의 손상, 불안감과 걱정, 분노와 절망, 이런 감정들 때문에 많이 마음이 힘들고 힘든 감정을 많이 느끼시게 되는데,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표현하십시오. 이야기고. 네 번째,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 그래서 내가 마음먹고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다. 이 병이 낫느냐 낫지 않느냐는 건내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려는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생각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자신이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십시오 하는 이야기. 다섯 번째, 가족 교육과 자조 모임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가족 교육과 자조 모임은 두 가지 기능, 지식을 습득하게 해주고
정서적 위안을 줍니다. 자, 반드시 모임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든, 적어도 두 달에 한 번이든, 반드시 모임에,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모임이 있으면, 마음에 드는 모임이 있으면 마음에 드는 모임에 나가고, 모임이 없다, 또는 모임이 있다 해서 가봤는데, 거기는 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내 생각하고 다르고, 영 마음에 안 들더라. 정이 가는 사람이 없다면, 그 모임은 안 나가도 돼요. 내가 모임을 만들어야 된다. 모임이 없으면 모임을 만드십시오, 이야기를. 만드십시오, 이야기를. 그 모임을 만들어서 잘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이 속초에 계시는 홍수민님이셔요. 홍수민님은 설악 어우럭이라고 하는 모임을 본인이 만드셔서 계속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인데, 모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네다섯 명만 모여도 그건 모임이고, 10명이 모여도 모임이에요. 대구의 이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대구광역시 지부 모임이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 잘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000년대 초반에 그때 손명자 교수님께 교육을 받았던 가족분들 한 10여 분이 금잔디회라고 하는 모임을 조직해서 자기들 본인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밥이나 같이 먹자 해서 개모임이죠. 한 달에 한번밥 먹는 모임을 해서 식사 같이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모임을 꾸준히 이후에 꾸준히 지속함으로 해서 거기에 결국은 있던 분이 나간 분도 있고 또 새로 들어온 분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 대구 광역시 가족협회의 임원진들이 10여 명의 임원진들이 똘똘 뭉치는 임원진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타 시도보다 그래도 운영을 잘 해올 수 있었던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밥 먹는 모임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또 하나 제 예로 잠깐 들고 지나가지만 제가 옛날에 사라이 열쇠라고 하는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카페가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한때 그 카페 일을 카페지기로서 제가 열심히 할때 제가 전국에 모임을 만들었어요. 모임을 만든다고 만들어서 한 달에 한번 정도씩 모이는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모이시라고 그래. 모임은 제가 다 만들어주고 자체적 자발적으로 모이시게 했는데 그때 만들었던 모임이 그게 2017, 2016년, 2017년 무렵에 모임을 쫙 만들었었는데 그때 만들었던 모임이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제가 봤더니 세종에 그때 당시에 제가 세종에 아주머니 네분한 50대, 40대, 50대 아주머니 네 분을 모시고 커피숍에서, 호숫가에 있는 커피숍에서 한 달에 한번 만나서 커피 한 잔, 커피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 나눈 모임을 만들어 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공주에서 있는 그 공주국립정신병원, 에서 열린 행사에 갔더니 한 분이 저한테 쫓아와서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그분 하시는 이야기, 그 모임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다더라고요. 지금 여섯 분인가가 참여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커피숍 만나서 차 한잔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임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없으면 그렇게 만드십시오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번차 한잔하는 모임을 만들던 밥 먹는 모임을 만들든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전국 방방곡곡에 가족 모임이 이런 개모임처럼, 친목 모임처럼 여러 형태의 가족 모임이 전국 방방곡곡에 수도 없이 수백 개, 수천 개의 모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모임들이 서로 연합하고 해서 어떤 연합회가 되고 등등 해서 할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뿔뿔이 계시지 말고 서로 간에 마음에 드는 가족들끼리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얼굴 보고 만나서 차한 잔을 하시든 밥한 끼를 하시든 경치 좋은데 놀러를 가시든 뭔가 하는 모임을 만드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쪽이나 이런 데는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보면 종종 좋은 행사들이 많이 열리거든요. 좋은 교육이나 행사들이 열릴 때 그런 교육이나 행사 같이 들으러 다니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임이 없으면 모임을 만드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요점 정리한다 하다 말고 자세하게 또 부연 설명을 했는데 아무튼 다섯 번째가 가족 교육과 자조 모임에 참여한다. 여섯 번째, 1급수 가정을 만든다. 가족이 합심하여 서로 협력하고 역할을
분담한다. 오늘은 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족 자신과 관련된 과업에서 희망을 간직하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당사자와 관련된 과업으로서 가족 환자 관객에선 수용과 지원, 이런 순서로 이후에 이제 쭉 진도를 나가겠습니다.